집안을 깨끗하게 하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은 거야. 미루기 시작하면은 하기 싫어지게 되는 거고 그때그때 치우지 않으면 금세 지저분해져가지고 엉망되는 게 집이야. 죄송합니다. 근데 아버님, 고모님, 이거 안 치우고 방으로 들어간 건 제 잘못인데요. 고모님이랑 아버님도 저희 방에 침입하신 건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야. 침입? 지금 얘가 뭐라 그랬니? 네 방에 침입했다고? 저희 신혼부부인데 저희끼리 있을 때 불쑥 문 열고 들어오시는 건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휴, 뭐한 놈이 성낸다더니 기가 막혀 정말. 제가 고모님 방하고 아버님 방에 노크도 없이 들어가는 거 실례잖아요. 야, 저희 방에 들어오실 때도 노크하시고 들어와 주세요. 네? 그건 우리가 잘못됐다. 앞으로 조심하라.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휴, 상전 나셨네. 아주 상전 나셨어. 안녕하십니까. 다녀오셨어요, 아주버님? 상견례는 잘했어? 저도 가고 싶었는데 아버님의 집이 있으라 그러셔서 못 갔어요. 가 보고 싶었는데. 예. 올로 와봐. 근데 신부감 예뻐요? 우리 오빠랑 같은 회사 다니신다면서요. 우리 오빠도 회사에 여자친구 있다던데 아시겠네요? 그래요? 예. 거기 앉아있지 말고 내려가서 밥이나 앉혀. 네. 저, 아버지, 저 오늘 나윤이 때문에 불편하셨으면 이해하세요. 난 그 아가씨 태도가 영 마음에 걸린다. 저, 서로 좋게 지내고 있긴 한데 아직 결혼 생각 깊이 안 하고 있었나 봐요. 저희 지내는 거 보고 부모님이 결혼해라 말하시니까 어색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그렇다고 얼굴에 웃음기가 없으니 그럼 아가씨가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든가. 기다릴 게 뭐 있어요. 어차피 할 결혼이면 바로 하는 게 낫지. 괜히 연애 길게 해봐야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걱정하실 일 아니니까요. 마음 쓰지 마세요. 그래, 네가 어련히 알아서 잘할까. 씻고 나와, 밥 먹게. 예. 아휴, 얘가 이바지 음식이라는 걸 잘 챙겨 놓은 거야. 아이고. 이바지 음식을 받았으면 잘 받았다든가 그 준비하느라 고생했다든가 무슨 말이 있어야지. 무슨 뭐 마음에 안 샀다는 얘기가 뭐예요? 아이고 기분 나가지고. 그러겠어도 세 사람 들였으니 정신이 없겠지. 아 네가 전화라도 해보지 왜. 어떻게 편히 전화를 해요. 딸한테 편히 전화하고 싶어도 눈치 보여서 못해요. 진경이 이건 지가 다 챙겨가고서 전화 한 통 없는 거 보세요. 뭔 소식이에요? 이 소식이에요, 형님. 재밌게 잘 지내고 있을 텐데 뭘 그래요. 다녀왔습니다. 어, 아들 왔어. 올라와라. 저녁 먹고 들어왔어요. 응? 들어갈게요. 오빠 기분 안 좋아 보이네? 무슨 일 있나? 예, 진우 나가기 전에 보약한 지 재매겨라. 아이, 먼 길 떠나는데 몸이라도 보호하고 보내야지. 나가면 혼자 밥이라도 제대로 챙겨 먹을지 모르겠네요. 결혼을 했으면 같이 나가면 좋을 텐데. 다 먹었으면 진우 과일 좀 갖다 줘. 네. 인도지사 가기로 했어도 마음이 복잡한가 봐요. 예, 왜 안 그러겠어.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이다 해도 집 떠나서 살아야 하는 일인데. 형님도 서운한 마음 있죠? 진경이 시집가고 허전해서 어쩌나 싶은데 진우까지 외국 간다니까 마음이 벌써부터 텅 빈 것 같아. 저기 진우 만난다는 아가씨 진우랑 같은 사무실에 있는 거 맞아? 네. 그럼 내가 찾아가서 한번 만나자 그럼 주책일까? 글쎄요. 영 기운이 없는 게 아가씨랑 무슨 안 좋은 일 있나 싶은 게 걱정이 된다 정말. 진우가 잘 알아서 할 거예요.
오빠 기운 없어 보인다고 다들 걱정하시는데. 무슨 일 있어? 아니. 오빠 만난다는 그 여자 후배분은 많이 섭섭해하겠다. 가지 말라고 안 해? 나 같으면 몇 년 기다리라 그러고 딴 나라 가겠다는 남자 못 믿을 것 같은데. 평소에 오빠가 되게 잘했나 봐? 안 가면 안 되겠냐고 그랬었어. 내 결정 믿고 기다려줄 줄 알았는데 내가 틀렸나 봐. 상의하고 정한 거 아니야? 나갈 수도 있다고 미리 얘기했는데 결정은 나 혼자 한 거나 마찬가지야. 거기다 결정하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먼저 들었어. 정말 속상했겠다. 그게 그렇게 화날 일이니? 당연히 화나지. 오빠한테 일어나는 일 그 누구보다 먼저 알고 싶을 텐데 사소한 문제도 아니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바라는 거 간단하잖아. 내가 저 사람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게 해줘. 그럼 오빠 이해하고 기다려줄지도 몰라. 이젠 늦은 건지도 모르겠다. 정충 대절 1월 호우주 2단계. 아버님. 들어와라.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래. 언니야 잘 잤냐? 네. 차 드세요. 고맙다. 이걸로 차를 해온 거냐? 네? 네. 식사 준비 다 됐어요. 아유, 차를 내올 것 같으면 일찍 일어나서 하든지 해야지. 시아버님께 차 올리면서 인스턴트로 준비한 거야? 아니야, 됐어. 오늘은 내 그냥 먹을 테니까 내일부터는 내가 먹던 차로 타와. 네. 그리고 새아가 이거 받아라. 응. 이게 뭐예요? 시댁 어른들 생신하고 조상님들 제사하고 날짜 적은 거네. 너도 이제 이 시가문의 며느리가 됐으니까 갖고 있다가 날짜 잊지 말고 행사 있을 때마다 다 잘 챙겨. 무슨 제사가 이렇게 많아요? 이걸 다 지내요? 에! 조상님들 덕에 다 이만큼 집안이 번성한 건데 그런 말 하면 안 돼. 한 분 한 분 마음을 다해 지내야 돼요. 알겠습니다. 한이는 오늘부터 나가는 거냐? 예. 새로 일이 생겨서 나가봐야 돼요. 이제 결혼도 했고 혼자가 아니니까 새 마음 새 뜻으로 심기 일전에서 살아. 예. 형은 약혼식 하기로 했다며 언제 하는 거야? 곧 하게 될 것 같아. 괜히 우리 때문에 밀린 것 같아서 미안하네. 아니야, 그런 걱정 마. 이것 좀 받아줘. 그냥 있어. 그게 얼마나 무거워서 남편한테 받아달래.